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두 번째 시간 일당백 인터뷰 초대 손님은요, 네. ICT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신동형 팀장입니다. 이분은 현재 IT 관련 기업의 또 팀장을 맡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은 5G와 관련해서 한번 제대로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동형입니다. 네. 제가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오셔서, 예, 정말 그 인사이트로 가득 찬. 그때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예, 오늘은 뭐 그보다 훨씬 더 편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네. 아, 당연히 5G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이분은 네. 이분은 이과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과 출신의 분들을 한번 문과 모셨다. 문과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진짜 이과 기술자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대학대 전공을 예, 네, 경영학과고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이과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전에 저희가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이과. 네. 근데 고등학교 이과면 대학은 이과로 가지 않나요? 아, 그렇죠. 제가 삼수를 냈거든요. 재수 때까지 이과였다가 삼수 때 영어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 네. 대학 때는 공부는 잘 하시나요? 아, 네, 그냥. 그럼 이런 기술은 어디서 어떻게 익히셨어요? 아, 네. 전직이 어떻게 되신 그동안? 네, 그 경력이 어떻게든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휴대폰 네, 아. 관리 업무를 했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그리고 LG경제연구원에서 뭐 스마트폰, 스마트 TV, 그 스마트 관련된 부분들을 했고요. 스마트하셨네요. 예. 네, 스마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체. 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완전히 IT 전문가시네요. 네, 그러면 아, 전공만 아니었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뭘 고민하는지 아시죠? 네. 도대체 5G는 된다 하더니 왜 이렇게 안 되냐? 네.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왜 안 그 되느냐라고 예.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시작, 그러니까 5G가 이미 2년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시작이라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네. 착공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뭐 그 네. 그 판교 IC까지 네. 건설을 해놓고 이제 경부 고속도 일단은 출발했다. 네.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정도 레벨에서 이제 시작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대감이 좀 너무 높았다라고 말씀을 5G가 너무 좋을 것이다. 아.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과하게 그 기대감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출발했을 때 보면 5G의 극한 상황을 광고로 많이 때렸었어요. 뭐 KT 광고, SKT 광고 이런 부분들이 5G가 한 적어도 한 5년, 7년, 8년, 9년, 10년 정도 이후에 나올 그 이미지들 예, 그 해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에 과장 광고네. 과장 광고 맞네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슈가 우리나라가 그 5G 세계 최초 상용화 네. 했죠. 네. 근데 미국 대비했을 때 몇 시간 앞섰는지 아세요? 그때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막 난리 쳐가지고 빨리 했잖아요. 네, 한 3시간, 4시간 정도 네. 앞섰거든요. 그만큼 그래도 준비... 앞선 건 앞선 거죠. 네, 그래서 준비가 됐다는 건데 네. 이슈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세계 최초 상용화하기 전에는 일단은 미국 CTIA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는 우리나라가 그 넘버 2였었어요. 네. 그 2019년도는 넘버 3로 내려갔거든요. 사실상 준비가 글로벌리 준비 지수를 보면 되게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 통신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단 예. 1등을 했어요. 시작을 1등으로 한 거죠. 어쨌든. 예, 근데 1등을 했는데 이게 큰 계획이나 이런 걸 있었기보다도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제가 보기엔 가장 잘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5G를? 네. 예. 왜냐하면 네. 그 중국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28GHz 그렇죠. 이슈잖아요. 그거 왜 안 되냐 그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네. 28GHz가 아직 상용, 그러니까 제대로 상용 안 했어요. 세계 최초 상용화는 미국이었거든요. 버라이즌에서. 그래도 안 급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14차인데요. 13차 그 5개년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2016년부터 예. 2020년도까지 네. 뭘 해야 될지를 다 그려놓고 예, 그 단계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28GHz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정리가 돼서 급하진 않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세계 최초를 해야 되니까 남들 봤다가 부족하면 또 이걸 먼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8GHz가 뭔지 잠깐만 숨 좀 돌리실 동안에 네. 20초마다 설명해 주세요. 28GHz. 어제 저희가 예습한 바에 따르면 28GHz 지금 5G는 다 3.5GHz로 네. 주로 깔려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지름이 넓은 수도관처럼 데이터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응답 속도가 느리다. 아니에요? 표정 안 좋으신데? 예, 그걸 보시면 주파수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주파수는 주파수 대역대가 낮다. 네. 그러면은 속도가 느릴 수 있는데 넓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리가 있더라도 튕겨가지고 어떻게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주파수 대역대가 높다. 그러면은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 맞아요. 예, 근데 맞아. 여기 딱 있으면 못 가요. 튕겨나가거든요. 거기에 종이도 못 들고 유리도 못 들고 하여튼 뭔가 있으면 못 들어요? 맞아요. 심지어 애플에서 28GHz대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걸 보면 그 스티브 잡스가 손을 잡았더니 전파가 안 나가요. 손도 못 손도 못 들어서 했다. 예, 예. 그 정도여서 그게 뭐 전파야? 네. 그래서 이제 보면 풍선을 이렇게 멀리 가기 위해서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빈번이라고 예, 하는데 네, 그런 네. 여러 가지 기술들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상 5G에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5GHz가 깔려 있는데 제대로 달리면 28GHz가 숫자가 높은 네. 높은 게 되는데 그거는 튕겨져 나간다. 네. 잘 안 튕겨져 안 전파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려고 버티는 게 딱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3.5G 원래 5G 조금 이제 속도를 많이 나가면 5G라는 게 사실상 스마트폰을 위한 건 아니에요. 원래요? 예.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1G와 2G는 전화기를 위한 부분이고요. 네. 3G와 4G는 멀티미디어를 위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멀티미디어 극한이 뭐냐?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을 지금 뭐 어대로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상 5G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LTE로도 된다. 지금 네, LTE로도 영상 보는 건 괜찮다. 넷플릭스 보시는데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없죠. 네. 근데 키가 뭐냐면 5G에서는 가장 큰 키가 그 속성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EMBB, MMDC, URLLC 이게 속성인데 그게 뭐 초고속 네. 스마트폰보다 한 20배 정도 더 빨라진다. 네. 근데 그 광고 많이 하던 거 20배 그게 빠르다. 굳이 왜 스마트폰 왜 필요해? 그건 사실상 전 XR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오큘러스나 메타버스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런 거 할 때는 빨라야 된다. 예.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했을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메타버스 내가 이렇게 돌리더라도 그 렉이 없도록 360도 컨텐츠 한 번에 탁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는 LTE 가지고는 부족하군요. 부족하죠. 그 다음에 설명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출신.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MMDC라고 하면서 이거는 머신 타입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서 IoT. 네. 네. 예. 그다음에 URLLC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술이나 스마트 공장에 사용할 수 있는 IoT거든요. 결국 XR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게 만드는 게 뭘까요, 결국?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많으면 뭐가 좋다? 인공지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XR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그 AI를 사실상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전파 주파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상 5G 스펙으로 보면요. 휴대폰에 쓸 게 아니구나 원래. 네. 사실 뭐 똑같아요. 3G, 4G 할 때도 사실상 전화기 쓰잖아요. 네. 근데 네. 스마트폰 할 때 훨씬 더 멀티미디어를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개를 더 말씀드리면 왜 5G가 제대로 안 되느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또 이걸 또 나눠서 해볼게요. 주파수가 필요하고요. 기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지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코어망이라고는 우리나라 우리 몸으로 보면 척추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사실상 보면 이제 5G의 특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가상화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쉽게 보면 고속도로면 1차선이잖아요. 넓은데도 하나밖에 못 다니는데 이걸 딱 선을 그으면 여기는 자전거만 다녀, 여기는 고속도로만 다녀, 여기는 자동차만 다녀, 여기는 트럭만 다녀 정해주는 거예요. 예, 그거까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은 주파수는 3.5GHz하고 28GHz를 만들어놨다. 그리고 기기는 28GHz 기기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글로벌리는 애플께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28GHz를 지원을 안 해요. 안 해주고 버라이저 휴대폰은 그게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28GHz 받아서 아이폰 12 중에서 미국 버라이저 향은 28GHz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전파를 받아서 아이폰을 쓰면 이 아이폰은 혹시 어떤 성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능은 아니고요. 20배 되는 거예요? 빨리, 20배, 20배. 빨리빨리라는 부분들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또 이제 주파수를 빨리 받았을 때 굳이 빨리 받아도 할 게 없을 텐데.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네,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이슈예요. 네. 아, 네, 그런 부분이어서 보시면 그 기기도 없고 그다음 그냥 기지국. 기지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그 3.5기가는 네. 사실상 워낙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네.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었거든요. 기지국 우리가 쓰는 그 3.5기가헤르츠. 예, 예. 예. 근데 이제 28기가헤르츠 되는 좋은 거는 좋다기보다도 꼭 빠른 필요한 거, 빠른, 거죠. 빠른 거. 예. 꼭 빠른 필요한 거.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몇만 개 정도가 2020년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2021년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3월달까지 91개 정도. 기지국이 거의, 예. 거의 없는 거네요. 없어요. 거의 예. 없는 거. 그다음 단계는 코어망. 그 5G 기지국을 첫 번째는 기지국이 많이 안 깔리면 스마트폰이 잘 안 틀려요. 안 터져요. 안 터지겠죠. 네. 근데 네. 기지국을 많이 깔았어요. 네. 스마트폰이 안 터져요. 네. 그건 이제 척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이 4G로 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반이 되는 척추가 5G로 바뀌어야지 진짜 5G인데. 아, 기본적인 장비들이 예, 예. 기본적인 중계 장비들이 예, 예. 중계 장비들이 백본만 맞아요. 정확하게. 오, 역시. 예. 이까지 좀 저만 입고 합니다. 계속하세요. 네. 뭐라고요? 뭐 백본만? 백본만. 예. 어. 그게 5G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아. 그다음 단계가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EMBP, MMTC, URLLC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것도 돼요. 못 가고 있고. 사실 신문에 나오는 찐 5G는 네. 네트워크 슬라이싱까지 돼야 가능하다. 5G 찐 5G 하지만 이제 단계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찐 5G까지 넘어오니까 28GHz가 찐 5G 한번 얘기했다가 코어망을 바꾸는 걸 5G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하면서 이제 진짜 5G다 라고 이제 단계별로 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스마트폰도 없고 중계기도 제대로 없고 백본망도 없고 슬라이싱도 안 되고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5G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주파수와 휴대폰이 있잖아요. 기지국과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그렇게 지금 이제 불만이 많고요. 네. 예, 굳이 네. 보셨다시피 스마트폰은 4G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불만도 많고 뭐 어제 보니까 그래서 5G 안 쓰고 4G를 사용한다. 라는 부분이 5월 달에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네. 네. 5G 3.5GHz가 네. 잘 터져도 별로 빠를 거는 없고 빨라도 쓸 게 없는 거죠. 쓸 것도 없고 네. 그런데 잘 터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진짜 할 필요가 뭐 조금 더 빠르긴 빠르겠으나 그건 좀. 그렇다 치고 지금 그럼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와는 똑같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좀 다른 걸 쓰고 있어요? 미국은 28GHz 5G를 상용화를 했고요. 네. 근데 다 한 건 아니고 버라이존이라는 곳 한 곳만.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예를 들면 28GHz는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잘 통과를 못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중계기를 엄청 많이 달아야 그렇죠. 된다. 네. 근데 버라이존은 많이 달아놨어요. 그러면 많이 달 것도 보시면 두 가지잖아요. 상용화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는 굳이 많이 안 달고요. 네. 그러니까 28GHz가 좋을 때는 아마 그 도심에서는 어렵고요. 네. 왜냐면 워낙 촘촘하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선도 못 뚫는다는 네. 거예요. 건물도 막 이런 데는 안 되고 가능했으니까. 문 밖에 하나 나갔습니다. 네. 좀 멀찍한 곳에다가 하면서 상용화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다 네. 그런 느낌 부분이, 정도 네. 그게 훨씬 더 그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겠죠. 거기서도 특별하게 이거 하니까 우리 이런 거 된다 하는 뭔가 다른 삼박한 용도는 없군요. 예, 네. 요 스마트폰 속에서는 굳이 없어도 되니까 네. 그런데 왜 그 비싼 돈 들여서 기지국을 받고 28GHz 짜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28GHz가 되려면 사실상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더 그 대용량의 트래픽을 네. 예, 그 담고 대용량의 트래픽을 담는다는 건 결국 렉도 줄일 수 있는 게 요만큼 많이 보내는 것보다 이만큼 보내면 사실상 조금 그 뭐지 로스가 있어도 예. 잘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보면 지금은 그 4G로도 가능하지만 데이터 트래픽이 나중에 XR로 넘어지 간다. 네. 그러면 사실상 더 높아지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오기 전에 제가 데이터 한 개를 찾아봤는데요. 네. 그 2021년도 5월달 기준으로 4G하고 5G 인당 사용 트래픽이 4G 5G가 3배 정도 높더라고요.
사용자들 똑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 예, 5G 예, 쓰는 사람들이 예, 데이터를 예, 어. 그런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5G는 지금 현재 많이 쓰는 사람들만 쓸 뿐. 저도 이제 거의 테더링해서 노트북 가지고 계속 작업도 그 5G로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닌 사람들은 계속 이제 4G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아. 예. 5G 쓰는 분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5G 쓰는 분들이 뭐 휴대폰도 5G 쓰는데 뭐 데이터 아끼지 말고 쓰자. 맞아요. 비싼 걸 또 쓰죠. 뭐. 비싼 요금제를 또 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궁금한 게 네. 이제 저희 정프로도 그렇고 이 5G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5G 장비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 회사들이 돈을 이제 잘 벌 거냐 못 벌 거냐. 그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큰 시장에서 이 5G 망으로 바뀌어야 서비스가 돼야 이제 그 앞단에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통신 회사들은 안 할 것 같은데 돈 들여서 깔아봐야 고객들은 뭐 이게 뭐가 좋은데요? 이런 질문이나 하고 딱히 좋을 거는 아직은 그런 기기들이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돈 주고 깔아봤자 언제 이 돈 회수할 건데 라는 고민이면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버라이저는 뭐 다른 걸 좀 보고 하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 사업자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보면 2020년대를 보면 기본적으로 저도 의아했던 게 5G 투자를 하면 예전보다 투자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4G에서는 이미 다 깔아놓은 걸 가지고 그냥 네. 그러니까 뭐지 걷어들이기만 하면 네. 되는데 네. 5G를 쓰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죠. 했죠. 해야죠. 그럼 영업이익은 나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영업 매출 성장률보다 네. 영업이익 성장률이 확히 높아요. 아, 그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안 한다는 얘기네요. 투자를 안 했는 부분이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예. 네. 해야 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가가 진행을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5G 스마트폰 침투율이 50%가 넘었거든요.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5G에서 이제 XR이나 IoT로 바로는 네. 못 가, 그러니까 XR이나 IoT로 바로 못 가거든요. 예. 이걸 거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죠. 통신사들은 안 하려고 하고 맞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고 네. 이유가 있으면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부 그러니까 세계 최초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정부에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들은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습을 하면서 원래 홀수 세대는 망한다. 왜냐하면 거쳐가는 세대니까. 네. 그래서 4세대, 6세대 이렇게 네. 원래 중간에 낀 세대는 망하고 그럼. 이제 5세대는 사실은 6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5세대는 그냥 버리고 네. 대충 가고 네. 다 6세대를 준비하면 된다. 네. 누가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요. 사실상 이제 그걸 최초로 한 건 저였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혁신 네. 제가 네. 이과긴 하지만 석사 때 문과를 했기 때문에 혁신 이론을 공부해 보면 네. 이제 와일성 혁신, 그러니까 세상을 확 바꾸는 거. 네. 확 바꾸면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퍼져나가다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또 확 바꿔요. 이게 확 바꾸는 게 1, 3, 5. 세대가. 1세대가. 네. 그리고 아시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따커폰 쓰실 때. 이거 집에도 전화기 있고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지 잘 배달해주는데 네, 왜 필요해? 네. 근데 2G 나와서부터는 편리하네 쓰는 거죠. 3G 옛날에 기억나세요? 준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비디오를 봐야 된대요. 이거 왜 봐야 돼? 비싼데 심지어 하나 딱 받으면 10만 원이에요. 안 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모습이 어디로 나왔다?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죠. 2007년도면 3G거든요.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써야 돼. 네. 그러니까 4G로 넘어간 거예요. 5G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일정 부분 갈 건데 네. 피처폰이 가다가 스마트폰 때는 많이 망한 것처럼 네. 준비를 해놔야지. 이제 넥스, 그러니까 저는 CR라고 얘기합니다.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IoT, 인공지능 이걸 통합된 새로운 사회가 아니면 기술 변화들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6세대 말씀하신 대로 홀수 세대가 좀 혁신 좀 단계를 뛰어넘는 세대고 그 다음 세계는 좀 안정되는 세대인데 그러면 5세대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준비를 별로 안 하고 투자도 별로 안 하는데 그렇게 투자 없이 6세대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가 이렇게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쌓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 계획 그 주파수 할당을 할 때 계획이란 게 있잖아요. 네. 보시면
이게 초기에 적 많이 하고 후기에 많이 그러니까 나눠 먹는다가 있을 거고 10년 내도록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 되면 이제 더 훨씬 더 XR 기기나 사물 인터넷이나 뭐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그 데이터 소모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 맞춰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기업의 속성. 하지만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왜 세계 최고가 됐는지 이게 과열 경쟁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열 경쟁? 예, 한 세 개 정도가 다 전국을 다 도리치면 되는데 한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를 일부러 시장에 해서 미친 듯이 경쟁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과열 경쟁돼서 세계 최초 ADSL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돼 있어서 이게 그 사업의 속성. 그다음에 그 정책의 속성들이 잘 아울려야지. 제 생각에는 이걸로 보면요. 6세대는 그냥 투자, 규제를 안 해도 알아서 투자할 것 같아요. 6세대는 그걸 조금 더 재밌는 말을 하신다면 네. 10년 기술 혁신 주기와 20년 네. 세상 변화의 주기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기술은 바뀌고 20년마다 세상은 바뀐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 20년마다 네. 바뀐다. 네. 근데 보면 6G라는 것도 XIA가 그러니까 지속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세상 변화 속에서 6G가 보면 되게 이슈가 되는 게 그 기술적으로는 되게 큰 점프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5G 얘기를 우리 하다가 이제 6G로 넘어갔는데 네. 6G로 그냥 바로 가느냐? 네. 그런 그 질문에 답을 주신 그 거죠? 그 질문의 답은 못 가고요. 예, 못 간다. 네. 무조건 5G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거쳐. 왜냐하면요, 6G가 되면 키가 뭐냐면 지금 보면 28GHz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6G가 되면 가장 큰 키가 1THz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해야 돼요. 아, 더 못 들어요? 더 높은 주파수네요. 네. 근데 그럼, 이것도 상용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투자 안 하고요. 간단해요. 네. 아무 투자 안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정부로에게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5G를 다 하고 나서 네. 27GHz 다 깔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 6G 갈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상용화하면서 고주파수 대역대를 하면서 이제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또 안 뚫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회피하는지 아니면 이거 유리니까 이건 좀 뭔가 발라놓으면 좀 좋아지겠네. 네. 네. 이런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능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테스트 먹고 이제 1THz로 넘어가는 거죠. 팀장님,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통신망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진화하는데 진화할 때마다 통신사들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투자한 걸 뽑을 수 있는 뭔가 논리와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맞아요. 지금까지는 2에서 3, 3에서 4 가는 거는 기존 휴대폰 사용자들이 요금 더 내고라도 나 그만 쓰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 돈 받아서 하면 되겠네가 됐는데 맞아요. 지금은 4가 5로 갈 때는 뭐가 좋아? 이러기도 하고 맞아요. 비용도 훨씬 많이 드니까 네. 뭐 사람들이 다시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갑자기 계단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뚫느냐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 계산을 밤새워 해도 어차피 안 나오는 거고 하다 보면 어차피 5G나 6G나 그럼 기지국 정말 촘촘하게 박아야 되겠네. 가로수처럼. 네. 그럴 거면 어차피 뭔가가 이게 제대로 되려면 6G를 안 간다 5G면 충분해 라고 한다면 뒤늦게라도 5G 투자하겠는데 결국은 이 속도도 느리겠다고 또 6G 가자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6G 박지 뭐 기지국을. 근데 그게 두 가지 그게 제일 핵심이면 우리가 그러면은 수요 시장 그러니까 수입해서 그냥 박아놓고 사용하는 네. 게 우리의 산업이냐 네. 아니면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면서 트라이얼 하면서 만든 다음에 글로벌로 수출해야 되는 게 우리 네. 산업이냐라는 관점을 보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갖다 놓고 다 가져와 그다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네. 해서 너희들이 했는 거 장비 다 써줄 테니까 쓰자라고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다렸다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상 요즘은 잘 안 쓰는 테스트 베드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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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좁은 곳에서 네. 특정한 그러니까 약간 특수한 상황 속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장비 산업. 기기 산업,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 그리고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서비스 산업.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면 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남들은 더 안 하려고 할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ROI도 네. 더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빨리 한 다음에 세계로 수출할 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예. 더 투자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 있네요. 그러니까 5G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하려면 사람들이 5G를 많이 써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안 써.
어? 근데 잘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어? 누군가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근데 불만할 수 없는 게 글로벌리 5G 침투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사람들이 막 써주잖아요. 50% 그래도 정말 네. 많이 써주는 거다. 2년 만에 50% 침투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들지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글로벌리 우리나라가 많이 한다는 게 다른 나라는 안 한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다른 나라도 다른 회사 우리나라 통신회사는 오케이. 그래 그럼 정부가 통신회사 이리 와봐. 장비회사 이리 와봐. 너희들은 남남이지만 우리는 한민족 아니니 그러니까 통신회사 네가 형이니까 네가 투자를 좀 해. 그럼 동생이 열심히 해서 개발하겠지. 그럼 누가 좋아? 우리가 좋은 거 아니야? 화이팅 한번 하고 헤어져. 이게 되는데. 이게 되는데. 된다고 쳐요, 이번에도. 네. 세상 바뀌었어도 된다고 쳐요. 네. 얘 장비회사가 이제 열심히 해서 장비를 만들면 얘를 갖고 가서 이제 미국 가서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럼 미국의 정부도 통신회사 불러다가 야, 너 5G 좀 해봐라. 좀 한국에서 오래 얘 좀 불쌍해 보이잖니. 아 형님 저희는 이거 5G 해봤자 어차피 안 돈만 많이 들고 안 돼요. 아 좀 해. 이게 되냐고요 이게. 근데 네. 이게 또 좀 앞서서 질문 주신 거 가지고 네. 또 연결이 네. 되는데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이게 또 미중 이게 네. 사실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패권 네. 경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키가 뭐냐면 재밌는 게 미국 세계 최초의 이동 통신을 시작한 국가가 어딜까?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해서 밀어붙였던 데가 어딜까요?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세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그 휴대폰 관련 이동 통신 관련된 게 뭐가 네. 있을까요? 없나요? 퀄컴. 예. 중국에서 다 만드는 애플.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통신 사업에 이동 통신 산업에서 관련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네. 이동통신 산업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이제 거기서 그때 한번 물어보셨던 그러니까 위성통신이라는 게 또 아젠다로 네. 튀어나와요. 네. 네. 위성통신이 사실상 보면 굳이 6G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돼요. 네. 하지만 중국이 위성통신이라고 하면 적에도 송진으로 200km에서 2000km 정도에서 네. 좀 더 빨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그 그러니까 주파수 기지국 대신에 쏴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밌는 부분이 중국이 못하는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우주산업. 네. 그걸로 네. 들어가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네. 그럼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네, 세계에서 제일 강한 통신산업을 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6G 위성통신은 세계 최초는 중국이다. 네. 근데 미국은 통신은 원래 세계 최초로 딱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6G, 7G, 8G 계속 가요. 10년마다 계속 네. 되든 안 되든 네. 나올 거예요. 네. 네. 나오면서 이제 XR 홀로그램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자, 그 시장을 다 놓칠 거야?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 제일 강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슥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5G 지금 이제 6G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5G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조 공정으로 보면 제품 생산하는 거예요 양산 그래서 네. 빨리 만들어야 돼요. 네. 6G는 이제 이번에는 이걸 이 기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할까? 요게 기술적으로 되나? 요거 따지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걸 밀어놔야 돼요. 미국이.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든간에 어떤 회사 어디에 밀었는단 말씀이세요? 그 스펙에다가 표준 스펙에다가 6G에 표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기술과 그리고 요구 사항을 다 밀어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스펙이 딱 확정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달려가는 거잖아요. 네. 사전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원래 표준 작업할 때는 그런 경쟁들 물밑 경쟁이 있죠. 맞아요. 원래 있죠. 그거.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거 밀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로 세계 표준으로 정해야 돼 유리하니까. 예 맞아요. 예 우리 산업도 크고 딴 애들이 내가 알바끼 해놓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네. 6G 연합을 만든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직 궁금함이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요. 5G 될 거냐 안 될 거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거냐 안 될 거냐. 네, 뭡니까 그럼. 즉 중국과 미국이 네. 5G 서비스를 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달고 다니고 뭐 자율주행차에도 필요하고 하다면서요. 네. 그런 게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만들어져야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건 또 망이 먼저 깔려야 되는 거고 깔린다고 이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가 몰라 다 내가 책임질게 내 돈으로 박을래 할것
할 겁니까? 아, 어떻게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말씀하신 게 되게 쌈박한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대요. 네. 통신사업자들이 네. 다 투자를 안 하니까 니 치워. 주파수 다 회수해.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아, 있고요. 예. 한국에서 사실 아. 한국 전파 진 기지국이라는 예. 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서는 사실상 예전에 3G 때 네. 투자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오, 요 지역은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임대해 주세요. 아, 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 방향마다 다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게 5G 되냐 안 되냐? 네. 될 거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 된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 XR 기기도 이제 Oculus 2 써보면 꽤 괜찮은 부분, Roblox 그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아, 그럼 되게... 저는 XR이 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저 평생에 LTE만 쓰다가 죽게 하겠습니까? 될 겁니다. 되긴 되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는 오래 될 거야. 아니면 내년에는 될 거야. 중국 정부가 여기에 예산 넣기로 했어. 지원한대. 미국도 인프라 투자 어디다 하겠어. 다시 3G로 가겠니? 5G지?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시장 구조라든가 기술적인 장벽, 특 기지국 많이 박아야 되는 이런 거는 비용 대비 이게 맞아?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될 거라서 네. 어떻게 제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중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중국은 화웨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네. 네. 미국이 전 세계를 동원해서 화웨이를 공격했어요. 네. 근데 심지어 작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더라고요. 그 중국 내에서만 많이 팔았어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중국이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2021년도 5월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네. 걔네들이 전체 글로벌 5G 기지국의 70%를 자기가 다 중국 내에서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예. 지금 5G 시장도 예. 그런 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기기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네. 휴대폰 네. 같은 것도 그리고 XR 기기 싸게 잘 네. 만들거든요. 네. 싸게 내놓고 IoT 싸게 잘 만들고 이러면 진짜 난리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미국 또 딱 우리가 보면 이거 괜찮은 것 같네라면 따라가겠죠. 야,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민간에만 완전히 맡겨둘 게 아니고 이건 되게 전략적으로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시장이네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팀장님이 좋아하시죠? 저 엄청 칭찬받았어요. 아니, 별로 칭찬받을 질문이 아닌데 지금. 저는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위성통신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 싸움이거든요. 아직 우리는 거기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네, 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뭐 중요한 충성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네.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그 기술을 가져오고 우리 상업화를 시켜서 또 글로벌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박수를 막 쳤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던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좀 더 지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5G가 많이 어떻게 많이 될지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AR, VR 기기 언제 상용화되냐 성능 좋냐 이것도 봐야 되지만 각국 정부가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고 관찰을 해야 5G가 어떤 속도로 상용화되고 언제쯤 진도가 나갈지가 보인다. 네, 맞아요. 그 말이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지난번에 그 라디오에 나갔을 때도 제가 네.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네. 되게 이해가 잘 됐대요. 네. 알고 보니까 너무 칭찬해 주지 마세요. 제가 동시통역사입니다. 한국어 서로 동시통역하는. 네. 알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쭙고 네. 저희 그 기술 공부할 때 네. 좀 이것저것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좀 새로운 기술 네. 나오거나 하면 특히 요즘 뭐 메타버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 또 재밌게 또 깔끔하게 정리한 게 있으니까. 아 있으시죠? 있으세요? 네, 네. 예, 있습니다. 정리해놔서. 그러면 네. 뭐 요즘 책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쓰신 책 언제 나옵니까? 쓰는 책이 이제 8월달에 나올 거고요. 근데 네. 거기 말씀드렸던 X, I, A가 세상을 어떻게 바꾼지. 그럼 7월 한 달은 저희하고 네. 열심히 좀 방송도 열심히 좀 해주시고 하면 네. 저희가. 분위기 봐서 네, 책 나오는 거 요 위에 올려드릴 건지 안 드릴 건지를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저 예. 문과와 이과를 통합했으니까 언제든지 그 설명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ICT 인사이트의 신동형 팀장님 일부러 재밌게 해주시려고 그랬던 거 알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